네, 오늘의 시그널을 일상생활로 스며들고 있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로보티즈에 어떤 시그널을 포착하셨을지 어떤 걸 좀 보셨습니까? 네. 아, 네. 혹시 홍 박사님 챌린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네. 아, 네. 저도 그 요즘에 네. 이제 홍 박사님 챌린지가 굉장히 네. 붐 직전에 아, 붐 직전이에요. 네. 네. 지금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저 그 멘트를 딴 건데. 네.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그건데 지금 뭐 다들 아 물론 그게 물이 안 들어왔는데 노를 젓고 있다. 좋은 씨가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지금 뭐 하여튼 뭐 일반인들도 올리고 난리 났더라고요. 막 그거 하루 종일 치고 있다가 아빠가 네. 아이 그 그만하고 이거 뭐 뭐나 치워 뭐 이게 막 몇 백만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조회수가. 근데 그 거기서 이제 따온 건데 로봇 웨이터를 아냐고. 근데 지금 이게 뭐 이거 자체 로보티즈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흐름이 중요한 거죠. 지금 왜 로보티즈가 나왔을까? 일단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 로봇주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난 시세를 이끌었잖아요. 2023년 1월 달에 158.64%를 고가로 상승하면서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팔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로봇팔. 특히 뭐 치킨집이나 피자집에서 활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로메카라는 회사가 또 있죠. 뉴로메카는 이제 덜 올랐죠. 시장 점유율에서도 뉴로메카는 4위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위고 우리 국내에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선도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후발주가 뉴로메카입니다. 뭐 중간에 그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회사에 인수된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하고 이제 상장을 앞둔 두산 로보틱스가 있어요. 그 네 개가 이제 협동 로봇의 어떤 4대 업체인데 대부분 지금 다 로봇팔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팔이 다 어디에 쓰이냐면 아까 전에 푸드앤베버리지, F&B에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가 일단 먼저 급등을 했죠. 2023년 1월 달에. 그다음에 이제 큐렉소라는 업체가 그 뒤에 2, 3월 달부터 제일 많이 급등했던 게 3월 달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한국 야쿠르트 그룹에서 운영을 하는데 얘네는 지금 병원에서 쓰이는 로봇이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캔서 문샷에 뭐 포함된다 어쩐다 하면서 루닛이 뭐 그 전에도 조금 올랐지만 캔서 문샷을 계기로 해서 더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얘가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게 6월 달입니다. 얘는. 그래서 1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시작된 게 루닛, 그리고 뷰노, 딥노이드 이런 쪽으로 지금 전이가 됐죠. 전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로보스타랑 로보티즈라는 업체가 또 있는데 얘네는 그럼 뭐냐? 로보스타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다면 LG전자는 로보스타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는데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이죠. 그러니까 협동 로봇하고는 좀 다르죠. 산업용 로봇은 혼자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인간이 같이 가면 위험하니까.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유로메카는 협동 로봇이라고 같은 공간에 작업자랑 로봇이 같이 있죠. 동선과 다치지 않는 것을 딱 고려해서 크기도 그렇고 산업용 로봇이란 말이에요. 로봇스타도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뭐 협동 로봇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사람과 같이 일하는 부분도 있고 따로 일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자율주행 로봇에 가까워요. 얘도 푸드앤베버리지에서 활약을 하기도 하고 호텔 쪽에서도 활약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보스타나 로보티즈를 보면 그렇죠? 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F&B 로봇의 로봇팔을 만드는 회사가 시세를 내고 그다음에 루닛이나 뷰노 같은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어떤 막 실제적으로 만져지지 않는 부분이 이제 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스타라든가 로보티즈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점이 맞아서 갖고 온 거고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크고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 쪽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 호텔실라라든가 아난티라든가 이런 쪽이 뭐 호텔 관광 쪽이 풀리니까 뭐 좋은 부분 그쪽도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얘네도 지금 호텔에서 주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뭐 이번에 성수기 때 호텔 호캉스 즐기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호텔을 가면 그 체크인을 하고 거기서 컨시어지에서 로봇한테 입력을 해가지고 그 우리 저기 엘리베이터 찾아가게 그 로봇을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디 그랜드 워커힐이에요. 근데 그랜드 네. 워커힐에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로봇들이 이제 사람이 하는 역할을 대신한다. 뭐 아직은 사실 뭐 조금 재미를 위주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 로봇이 막 완전 똑똑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이 로보티즈는 작년 12월부터 가평의 마이다스 호텔 앤 리조트 그 교원그룹이 운영하는 건데 여기서 실외 식음료 배송 서비스를 로봇이 합니다. 이게 일개미랑 직개미로 얘네가 지금 로보티즈가 그 하는 그 로봇의 이름이 개미인데 개미가 일개미가 있고 직개미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직개미는 그 호텔 안에서 하는 거고 일개미는 이제 밖에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5월부터는 또 뭘 하느냐면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사시는 분들 여기에 로봇이 단지 내 음료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까 레인보우 로보티스랑 유로메카랑은 약간 다르죠. 걔네는 뭔가 피자나 치킨을 제조할 때 인간하고 같이 하는 뭐 로봇 8에 해당되는 이런 거를 한다면 얘는 약간 서빙 로봇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간하고 뭐 같이 예를 들어 호텔 직원이 시켰을 때 호텔 직원이 이 서빙 로봇에 물건을 얹혀줄 때는 같이 일하지만 혼자 이제 자율주행으로 그 고객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엑스에서 호텔 페어 2023이 며칠 전에 열렸는데 자율주행 로봇 개미 실외용 그러니까 일개미예요. 여기서 신모델이 최초 공개됐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은 원래 전 모델은 배송 완료 후에 충전 스테이션을 복귀하면은 이제 직원이 거기다 꽂아줘야 돼요. 그 코드를 꽂아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스스로 자체 충전을 하는 한 단계 진화된 모델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빙 로봇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쪽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피에로라고 또 누가 맨 처음에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또 피에로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피에로가 온데 로가 네. 로봇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로봇 피에로가 이제 조금 뜨는데 2차전지 아까 수급이 조금 깨지면서 뭐 아까 초전도체도 테마가 엄청나게 세고 이제 로봇으로 오는데 그러면 이제 루니 뷰노는 올랐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봇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냈고 그다음 이제 오를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다 보면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거는 아직 시세를 내지 않았다.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협동 로봇에서 의료 로봇으로 넘어갔고 이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로봇들로 점점 더 매개세가 확산될 것이다, 순환매가 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로보티즈 가격 전략이나 아니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로보티즈는 지금 다 눌려있죠. 사실 지금 뭐 루닛을, 물론 뭐 이게 가는 게 더 가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서도 한미반도체나 뭐 저기 이스페타시스 이런 게 더 가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좀 눌린 거를 찾아보면은 로보티즈가 이게 눌려 있기 때문에 2022년도 고점에서 지금 눌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점을 간다고 해도 지금 4만 원까지도 열려 있고 일단 주당 2천 원 정도가 거기를 돌파한다면 이제 얘도 5만 원 정도까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루닛이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선도주죠. 선도주가 너무나 뜨거워서 조금 이제 이격 조정을 할 때 이런 후발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대로 뭐 피에로의 정말 시대가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루닛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뜨거운 그 공간을 여는 부분이 생기면 후발주자에게도 룸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4만 원, 그 이상을 간다면 4만 5천 원까지도 열려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정부 정책 관련주들을 눈여겨봐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 이야기 오늘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